아들 반갑구나. 나는 눈물이 부르는 목소리 망태 아랍어미라고 한단다. 우는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안 울고 있구먼. 다들 씩씩하구먼 그래. 울고 있으면 내가 달래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아쉽구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괴담 속 주인공 망태 할아버지? 진짜로 그 망태기 속에 아이들을 잡아가시나요? 그렇지 그렇지. 예전부터 내 이야기는 유명하긴 했지. 우는 아이들은 이 망태기 속에 전부 잡아간단다. 보기에는 망태기가 아주 작아 보이는데 망태기 안에 숨은 비밀의 공간이라도 따로 있는 건가? 그렇다면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의 특기는 무엇인가요? 나의 특기는 망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와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찾아가지. 그리고 최면을 걸 수 있는 이 목소리로 문을 열어라 한 다음에 문이 열리면 우는 아이들을 전부 잡아가지. 역시 오래된 귀신들은 대단해. 할아버지인데도 귀가 나만큼이나 잘 들리나 보군. 그래서 필살기는 뭔가요? 나의 필살기는 망태기 속에서 나오는 귀신 손으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가 있고 망태기 속으로 뭐든지 흡수할 수가 있지. 날 방해했던 그 귀신들도 이 망태기 속에 전부 흡수했었다고. 마법의 망태기야 뭐야? 손도 나오고 흡수도 시키고. 혹시 망태기 하나 남는 거 있습니까? 하나만 빌려주시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망태기야. 너한테 줄 거 없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귀신이 된 건가요? 내가 인간이었던 시절에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는 도중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내가 메고 있던 망태기 속에 아이들 한 명씩 숨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주고 있었지. 그러다 누군가가 쏜 총알에 맞아 죽고 말았어.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다 구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 우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갔던 거구나. 아이들을 구하려고.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망태 할아버지. 그렇더군. 나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았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아이들을 무섭게 했던 거야. 그 할아버지가 전쟁이 다 끝났다고 말해줘서 마음 편히 승천할 수 있었지. 망태 할아버지, 이제라도 마음 편히 쉬세요. 그래야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망태기 속에 아이들을 숨기느라 바쁘게 지냈네 그려. 우는 아이들 달래주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는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제 이어서 푹 쉬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 그래. 자, 그럼 망태 할아버지 사연 소개는 다 끝났고
소개할 귀신은